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에 만나는 정책자금 BJ 카인입니다. 오늘 방송할 컨텐츠는, 예, 안녕하세요.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예, 예정보다 10분 이게 화면이 잘 오르가져서 예정보다 좀 10분이 늦게 됐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보다 10분이 늦었네요. 평소보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방송할 컨텐츠는, 예, 오늘 방송이 그 화면이 좀 오류가 나고 그거 해결법 찾다가 조금 늦었네요. 예, 평소보다 10분 늦었는데, 예, 그만큼 더 파이팅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컨텐츠는 제목은, 예, 상가연합회님 보편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방송할 컨텐츠는 제목은 브랜드, 예, 메이커에 관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브랜드 메이커 있는 것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되게 칸골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뭐 나이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브랜드는 계속 많아지고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뜻부터 일단은 알고 가실게요. 브랜드란 무엇이냐면, 브랜드란 제품의 생산자. 예, 메이커, 오늘 브랜드에 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브랜드란 제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보통 브랜드가 아예 공장부터 다 처음부터 다 하는 거라 이미테이션이나 짝퉁이나 요즘에 가품이나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정품과 비슷하게 거의 판박이일 정도로 뭐가 정품인지 분위기 어두운가요? 다른 일은 없고요. 그냥 요즘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어쨌든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 게 있으니까.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좀 진지해져야 될 때라서 지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가품이나 되게 뭐 기술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회분단단히 12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력이 다 뛰어져서 컨셉은 아니고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 보니까 정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인도 비슷하고 만드는 곳만 다를 뿐이지 다 해내는 것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짝퉁, 이미테이션, 가품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정품이랑 완전히 예 정품이랑 완전히 똑같더라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그래서 보실 때 가방이나 뭐 그런 걸 봐더라도 이게 가품인지 정품인지 못 알아봐요. 할 때는 요즘에는 할 때는 자세히 보고 가품 이미테이션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진짜 똑같아서 모릅니다. 보통 브랜드 하면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종류를 많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가연합회는 13개 감사합니다. 예, 되게 브랜드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종류 많이는 못 적어갖고 일단은 조금만 볼게요. 진품 가품을 구분하는 법은요. 일단은 그 원단 옷같이 옷이나 뭐 모든 직관에서 원단 그 만졌을 때 이게 어떤지를 봐야 돼요. 뭐 육안으로는 진짜 확인하기 힘들고요. 전문가 정도 돼야지 그나마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진품 가품은 아니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는 거예요. 예, 브랜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건지, 예, 그런 정성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종류도 일단은 많이는 못 좋아하고, 일단은 보실게요.